일요일에 있었던 출국길에 이어서 오늘 귀국 현장에도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구속하라는 시위대가 몰려들었습니다. 일부 시위대는 이 전 대통령이 탄 차로 달려들기도 했습니다. 성혜란 기자입니다. 이명박 전 대통령이 탑승한 차량이 공항 주차장을 빠져나가려 하자 한 남성이 뛰어듭니다. 공항 경찰대가 겨우 가로막습니다. 또 다른 여성이 이 전 대통령 차량에 다가가려다 제지당하기도 했습니다. 이 전 대통령이 도착하기 20분 전부터 인천공항에는 시위대가 하나둘 몰려들었습니다. 20여 명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수사를 촉구하면서 피켓 시위를 벌였습니다. 공작 청취의 주범, 그리고 지금까지 민주주의를 훼손했던 범죄자인 이명박, 귀국 즉시 구속 조치를 해야 합니다. 지난 일요일 이 전 대통령 바레인 출국 당시에도 시위대 10여 명이 적폐청산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기도 했습니다. 채널A 뉴스 성혜란입니다.